홍왕성 가까이 자리한 남방 장성은 1554년 세워진 거대한 성벽이다. 중국엔 만리 장성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. 한때 이 장성은 총 길이가 180km에 달했다. 그 위에 1200개에 가까운 방어진지가 설치된 적도 있다 하니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. 방어진지 바닥에 거대한 바둑판이 눈에 들어왔다. 실제로 소림사의 승려들이 각각 흑백의 바둑돌이 되어 장관을 연출한 적이 있다고 한다. 무척 재미있는 발상이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어 아쉬웠다. 그런데 바둑판 곁에 낯익은 사람의 동상이 눈에 띄었다. 바로 우리나라의 조훈현 9단이다. 우리의 뛰어난 바둑 실력을 중국인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. 남방 장성은 묘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한다.